This picture is of the Colorado Rockies in Colorado. It is a very famous mountain range that stretches for miles, and in the wintertime, many people come here to go snow skiing. 자, 제 뒤에 이렇게 펼쳐진 곳은 그 유명한 로키 산맥입니다. 자,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은 콜로라도 부분이죠. 자, 겨울에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스키를 탄다 그러네요. 야, 생각만 해도 아주 시원하고 멋지겠죠? 자, 오늘은 이곳을 배경으로 해서 문법 연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하시죠. A. 1. What is the camera called in Korean? 안녕하세요, 닥터짱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86쪽에 문법 연습할 차례죠. A번은 괄호 안의 동사를 적당한 형태로 바꾸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1번을 해석해 보면 카메라는 한국말로 뭐라고 합니까? 이런 의미죠. 이 문제의 핵심은 콜이란 동사가 뭐뭐라고 불리다 이런 의미로 수동의 의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콜을 과거분사인 콜드로 쓰면 되는 것이죠. 자, 이 문장은 What do you call the camera in Korean? 이런 문장이 수동태로 바뀐 문제가 되겠어요.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정답을 들어보고 2번으로 가겠습니다. What is the camera called in Korean? 2. Danger, pass, God, forget. 자, 2번을 해석해보면 위험이 지나가면 하느님은 잊혀진다. 다시 말해 다급한 고비가 지나면 언제 그랬었던가 한다 이런 의미죠. 여기 pass는 지나간의 의미로 과거분사 past를 써야 할 것 같지만 이 경우에는 수동태가 아닌 격언이기 때문에 관용적으로 형용사인 past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forget은 잊혀진 이런 뜻으로 수동의 의미가 되어야 하니까 과거분사인 forgotten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 문장은 원래 위험이 지나가면, 즉 지나갔을 때 이런 의미로 when danger is past, 하나님은 잊혀진다 또는 잊혀질 것이다 또는 잊혀지는 법이다 이런 의미로 God is forgotten 또는 God will be forgotten 이런 문장에서 접속사와 동사가 모두 생략되고 danger past, God forgotten 이것만 남은 문장이 되겠어요. 자, 그럼 정답을 들어보고 3번으로 가겠습니다. Danger past, God forgotten. 3. A work well begin is half due. 자, 3번을 해석해보면 A work well begin, 잘 시작된 일은 is half due, 반은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의미인데요. 정리해보면 시작이 좋으면 반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begin은 문맥상 시작된 이런 뜻으로 수동의 의미가 되니까 과거분사인 begun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두도 역시 이루어진 이런 뜻으로 수동의 의미니까 과거분사인 done이 되어야겠습니다. 정답을 확인해보죠. A work well begun is half done. 4. What is no to three is known to everybody. What is no to three? 세 사람에게 알려진 것은 is known to everybody.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다. 다시 말해 세 사람만 알면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Be known to 누구누구 하면 누구누구에게 알려지다 이런 의미죠. 따라서 정답은 괄호 안의 no를 known으로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이 문장에서 what부터 three까지가 주어 뒤에 is known이 동사가 되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들어보고 5번으로 가죠. What is known to three is known to everybody. 여기 lay는 자동사 lie의 과거형이죠. lie는 뭐만 상태에 있다 이런 의미로 lie, lay, lain 이렇게 변합니다. thickly는 두껍게라는 뜻의 부사죠. ly 없이 그냥 thick만 써도 됩니다. 자, 문장을 해석해보면 그 들판들은 두껍게 눈으로 덮인 상태에 있었다. 다시 말해 그 들판들은 두껍게 눈으로 덮여 있었다. 이런 말이죠. 여기에서 the fields와 cover의 관계는 덮는 것이 아니라 the fields were covered 이런 식으로 수동의 관계가 되니까 cover는 과거분사인 covered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cover가 수동태로 be covered with 뭐뭐 하면 뭐뭐로 덮여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6번으로 가겠습니다. 6. It believe that he is honest in his business. 자, 6번을 해석해보면 그는 자신의 사업에 있어서 정직하다고 믿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 그는 자신의 사업에 있어서 정직하다고 믿어진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영어에 있어서 that he라고 믿어진다 이런 의미일 때는 it is believed that 이렇게 쓰죠. 따라서 정답은 believe를 is believed 이런 식으로 수동태로 쓰면 되겠습니다. 이 문장을 원래 능동태 문장으로 바꾸면 막연한 일반인을 가리키는 people이나 they가 주어가 되어서 people 또는 they 쓰고 believe that he is honest in his business 이렇게 됩니다.
이런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로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바로 6번 문장처럼 It is believed that he is honest in his business. 이런 식으로 that절을 받는 가조 it을 내세워서 수동태로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 that절의 주어인 he를 수동태 주어로 해서 수동태를 만드는 방법이 있죠. 따라서 이 문장은 He is believed to be honest in his business.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수동태 모두 by people 또는 by them이 생략된 것이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답을 들어보고 다음 문제로 가죠. It is believed that he is honest in his business. B. 1. He was laughed by his friends. 자, B번은 문장 안에 틀린 부분을 고치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1번부터 보면 He was laughed by his friends. 그는 그의 친구들에게 조롱당했다 이런 말이죠. 이 문장 그대로 능동태를 한번 고쳐보죠. His friends laughed him. 이렇게 되는데 자 어떻습니까? 좀 이상하죠? 뭐뭐를 비웃다, 조롱하다 하려면 at이라는 전치사를 써서 laugh at 이렇게 써야 되죠. laugh at을 하나의 타동사로 취급해서 수동태를 만들어야 하니까 left 다음에 at을 써서 laughed by가 laughed at by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답을 들어보고 2번으로 가죠. He was laughed at by his friends. 2. The drawer was filled of odds and ends. Drawer는 서랍이란 뜻이고 odds and ends는 잡동사니 자질구레한 거 이런 뜻이니까 자 해석하면 그 서랍은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었다 이런 의미죠. 뭐뭐로 가득 차 있다 하면 be filled with를 쓰죠. 따라서 전치사 of를 전치사 with로 바꿔서 was filled with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것입니다. 정답을 들어보고 3번으로 가죠. The drawer was filled with odds and ends. 3. My grandfather is interesting in TV dramas. 나의 할아버지는 TV 드라마에 흥미가 있으시다. 뭐뭐에 흥미가 있다, 관심이 있다 하면 be interesting in이 아니라 be interested in. 자, 이런 식으로 과거분사 interested가 쓰여야죠. be interested in. 자, 이건 역시 전치사 by를 쓰지 않는 관용적 형태의 수동태입니다. 자, 그럼 정답을 들어보고 4번으로 갑니다. My grandfather is interested in TV dramas. 4. I was stolen my watch. 4번은 나는 시계를 도둑맞았다 이런 말이죠. 훔치다의 뜻을 가진 타동사 steal은 steal 다음에 사람이 와서 사람을 훔치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steal은 목적으로 사람이 아닌 사물을 취하는 동사죠. 그래서 수동태가 되면 주어도 역시 사물만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처럼 사람이 주어가 될 수 없죠. 자, 이 문장은 능동태의 목적어였던 my watch를 주어로 해서 my watch was stolen 이렇게 쓰면 됩니다. 누가 시계를 훔쳤는지 알 수 없으니까 by 행위자는 생략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계를 도둑맞았다, 즉 도난당하다 이런 의미니까 뭐뭐 당하다 할 때 쓰는 구문 형식 있죠? 바로 have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과거분사를 이용해서 문장을 고쳐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니까 I had my watch stolen 이렇게 쓰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굳이 사람인 I를 주어로 해서 수동태로 쓰고 싶다면 사람을 목적으로 취하는 타동사인 love을 이용해서 수동태로 쓰면 되겠습니다. love A of B 하면 A에게서 B를 빼앗다, 강탈하다 이런 의미니까 수동형인 be loved of는 뭐뭐를 빼앗기다, 도둑맞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고쳐보면 I was loved of my watch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도 뒤에 by 행위자는 누가 내 시계를 강탈해 갔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생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죠. I had my watch stolen. My watch was stolen. I was robbed of my watch. 5. His soldiers were made dig trenches by the officer. dig은 타동사로 구멍등을 파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dig, dug, dug 이렇게 변합니다. trench는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 파는 구덩이, 다시 말해 참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해석해보면 그의 병사들은 그 장교에 의해 참호를 파게 시켜졌다. 다시 말해 그 장교는 자기 병사들에게 참호를 파게 했다 이런 의미니까 자, 이 문장을 능동태로 고쳐보면 the officer made his soldiers dig trenches 이렇게 됩니다. 여기 make가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능동태에서는 목적보어로 동사원형이 나오지만 이것이 수동태가 되면 이 동사원형이 투부정사로 바뀐다 그랬죠? 따라서 정답은 dig을 to dig으로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자, 확인해보자. His soldiers were made to dig trenches by the officer.
6. He was seen enter the room. He was seen. 그가 뭐뭐 하는 것이 보였다. Enter the room. 방에 들어가는 것이. 정리해보면 그가 방에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이런 의미죠. 여기 C가 지각동사니까 능동태에서 목적보로 쓰인 동사 원형이 이것이 수동태가 되면 투부정사 혹은 현재분사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정답은 enter를 to enter 또는 entering 이렇게 바꿨으면 되는 것입니다. 확인해보죠. He was seen to enter the room. He was seen entering the room. 7. Mount Hala is covered by snow. 자, 7번입니다. 해석은 아주 간단해요. 한라산은 눈으로 덮여 있다 이런 의미죠. 뭐뭐로 덮여 있다 하면 be covered with를 쓰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by를 쓰지 않는 관용 표현이에요. 따라서 정답은 by를 with로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들어보죠. Mount Hala is covered with snow. 8. Please have my luggage carry to the station. 러기지는 짐, 수화물 이런 뜻으로 baggage하고 뜻이 같습니다. carry는 나르다, 운반하다 이런 의미의 타동사죠. 해석해보면 내 짐을 정거장으로 운반해주세요 이런 말이 되겠어요. My luggage와 carry의 관계는 짐이 운반되는 것이니까 수동의 관계죠. 따라서 carry는 과거분사인 carried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답이 되겠어요. 이 문장은 have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과거분사 형태로 주어의 의지대로 행해지는 일이니까 뭐뭐 시키다 이런 사역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들어보고 9번으로 가죠. Please have my luggage carried to the station. 9. He is not to be relied. 자, 해석해보죠. 그는 믿어질 수 없다. 다시 말해 믿을 수 없다, 신뢰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자, 뭐뭐를 믿다, 의지하다는 rely on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rely on은 하나의 타동사로 취급해서 수동태를 만들죠. 따라서 정답은 relied 다음에 on을 꼭 써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 참고로 이 문장에서 is not to be의 is to be는 be to 부정사 용법이죠. 여기선 가능을 나타냅니다. 부정을 나타내는 not이 있으니까 cannot을 써서 he cannot be relied on 이렇게 써도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답을 확인해보죠. He is not to be relied on. 10. He is well known by the people by his noble acts. 나불은 고상한 이런 의미죠. 그래서 해석해보면 그는 그의 고상한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뭐뭐에게 알려져 있다 하면 be known to 뭐뭐를 쓰면 되죠. 그리고 뭐뭐로 알려져 있다 하면 be known for 뭐뭐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때 for는 이유 원인을 나타낸 전치사죠. 이 두 가지 의미를 합쳐서 이 문장에서처럼 A에게 B로 잘 알려져 있다 이런 식으로 써보면 be well known to A for B 이렇게 쓰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known by the people에서 by는 to가 되어서 known to the people 이렇게 돼야 되고요. 그리고 by his novel acts에서 by는 이유 원인을 나타낸 전치사 for를 써서 for his novel acts 이렇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정답을 확인해보죠. He is well known to the people for his noble acts. 11. The game was very excited. 자, 11번에 해석해보면 그 경기는 매우 손에 땀을 쥐게 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excite는 타동사로 흥분시키다 이런 얘기죠. 이 문장에는 excite에서 파생된 형용사인 excited가 쓰였습니다. be excited 하면 보통 사람을 주어로 해서 뭐뭐에 의해 흥분하다 이런 의미가 되죠. 예를 들면 he was excited by the news 이렇게 하면 그는 그 소식에 흥분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게임이라는 사물이 주어인데 게임은 게임 자신이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흥분시키는 것이죠. 따라서 흥분시키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이런 의미를 나타낸 형용사는 exciting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excited를 exciting으로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자, 확인해보죠. The game was very exciting. C. 1. My parents are satisfied blank the result. 다음 C번입니다. C번은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1번부터 보면 result는 결과, 성과 이런 말이니까 나의 부모님은 그 결과에 만족해 하신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with를 쓰면 되는 것이죠. be satisfied with 뭐뭐 하면 뭐뭐에 만족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 경우도 수동태에서 by 대신 다른 전치사가 쓰이는 관용 표현이 되겠어요. satisfy 하면 타동사로 누구누구를 만족시키다 이런 뜻이니까 이 문장을 능동태로 고치면 The result
satisfies my parents.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정답을 들어보죠. My parents are satisfied with the result. 2. She was pleased blank the present. Pleasant는 선물, 즉 gift와 뜻이 같죠? 그래서 she was pleased blank the present. 그녀는 그 선물에 기뻐했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도 역시 with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be pleased with 뭐뭐 하면 뭐뭐에 기뻐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Please는 타동사로 누구누구를 기쁘게 하다 이런 의미니까 이 문장을 능동태로 바꿔보면 The pleasant pleased her 이런 문장이 되는 것이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보죠. She was pleased with the present. 3. We were caught blank a shower on our way home. Shower는 소나기란 뜻이고 On one's way home 하면 집으로 오는 도중에 또는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이런 뜻이니까 We were caught blank a shower on our way home. 우리는 집으로 오는 도중에 소나기를 만났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여긴 전치사 in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e caught in a shower 하면 소나기를 만나다 이런 의미가 되죠. 관용적 표현이니까 그냥 수거처럼 외워두시면 되겠어요. 정답은 in입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죠. We were caught in a shower on our way home. 4. A man is known blank the company he keeps. 자, 여기 company는 회사란 뜻이 아니라 집합명사로 동료, 친구들 이런 뜻입니다. keep company 하면 친구를 사귀다 이런 뜻이 되죠. 자, 해석해 보면 a man is known 사람은 알 수 있다. blank the company he keeps 그가 사귀는 친구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사람은 그가 사귀는 친구를 보면 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일단 정답은 by를 쓰면 되겠어요. be known by 뭐뭐는 뭐뭐를 알다, 뭐뭐를 보면 알다 이런 뜻으로 이때 by는 행위의 주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판단의 근거를 나타내는 by가 되겠습니다. be known to 뭐뭐는 여러분 다 알고 있죠? 뭐뭐에게 알려져 있다 이런 의미고요. be known for 뭐뭐는 뭐뭐로 유명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서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죠. A man is known by the company he keeps. 5. He has afflicted blank a serious disease. 5번입니다. 일단 정답은 with나 by를 쓰면 되겠습니다. afflict는 타동사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누군가를 괴롭히다 이런 얘기죠. 이것이 수동형으로 쓰여서 be afflicted with 또는 be afflicted by 다음에 질병이 나오면 어떤 병에 걸려 있다 이런 의미죠. serious 하면 심각한, 중대한 이런 의미고 disease는 병, 질병 이런 뜻이니까 serious disease는 중병 이런 뜻이 됩니다. 따라서 he is afflicted with 혹은 by를 쓰고 a serious disease 그는 중병에 걸려 있다. 다시 말해 그는 중병을 앓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답을 확인해 보죠. He is afflicted with a serious disease. He is afflicted by a serious disease. 6. He will soon get accustomed blank this life. 자, 6번 해석해 보면 그는 곧 이 생활에 익숙해질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정답은 간단하죠? to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get accustomed to 하면 뭐뭐에 익숙해지다 이런 의미죠. get used to를 써도 같은 의미가 됩니다. 자, 참고로 get accustomed to 또는 get used to 같이 get을 쓰면 뭐뭐에 익숙해지다라는 동작에 중점을 둔 표현이지만 get 대신에 비동사를 써서 be accustomed to 또는 be used to 이렇게 되면 뭐뭐에 익숙하다, 즉 익숙해 있다 이런 상태에 중점을 둔 표현이 되겠습니다.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정답을 넣어서 들어보죠. He will soon get accustomed to this life. 7. He was wounded blank the left leg. 자, 7번입니다. wound는 타동사로 보통 무기를 사용해서 상처를 입히다 또는 부상을 입히다 이런 뜻이니까 be wounded 하면 부상을 입다 이런 뜻이 되겠죠. He was wounded blank the left leg. 그는 왼쪽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전치사 in을 쓰면 됩니다. be wounded in the leg 하면 다리에 부상을 입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보통 다리나 팔 등에 부상을 입다 할 때는 전치사 in을 써서 be wounded in the leg 또는 be wounded in the arm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죠. He was wounded in the left leg. 8. She was married blank a diplomat last year. 자, 8번입니다. diplomat은 외교관이란 뜻이죠. 참고로 diplomacy 하면 외교 또는 외교술이란 뜻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해석해 보죠. She was married.
blank a diplomat last year. 그녀는 작년에 어떤 외교관과 결혼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to를 쓰면 되겠습니다. Mary가 be married 형식으로 수동형이 되면 be married to 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누구누구와 결혼하다. 즉 Mary와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여기 to 대신에 with를 쓰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Mary는 타동사니까 전치사 없이 바로 목적어 와야 한다. 이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be married to나 Mary 이런 형식으로만 쓴다는 것입니다.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럼 정답을 들어보고 9번으로 가죠. She was married to a diplomat last year. 9. No questions were asked blank us. 자, 9번을 해석해보면 어떤 질문도 우리에게 물어지지 않았다. 다시 말해 우리는 아무런 질문도 받지 않았다. 이런 말이 됩니다. 정답은 전치사 of를 쓰면 되겠습니다. 이 문장은 뒤에 by people 또는 by them이 생략됐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people 또는 they를 쓰고 asked no questions of us 이런 능동태 문장이 no questions를 주어로 해서 수동태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빈칸에는 전치사 of가 들어가는 것이 맞겠죠. 자, ask는 이렇게 간접 목적 앞에 전치사 to가 아니라 of를 써서 ask A of B 하면 B에게 A를 묻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May I ask a question of you? 당신에게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이 문장을 사형식 문장으로 바꾸면 May I ask you a question?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을 들어보고 10번으로 가죠. No questions were asked of us. 10. He is still occupied blank writing his report. 자, 10번을 풀기 위해서는 일단 be occupied with라는 수거를 알아야 됩니다. be occupied with 하면 뭐뭐 하느라 바쁘다 이런 뜻이죠. 따라서 정답은 with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해석해보죠. He is still occupied with. 그는 뭐뭐 하느라고 여전히 바쁘다. Writing his report. 자신의 보고서를 작성하느라고. 정리해보면 그는 보고서를 작성하느라 여전히 바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보죠. He is still occupied with writing his report. 11. He was absorbed blank his studies. 자, 11번도 답을 먼저 얘기하고 설명할게요. 정답은 in을 쓰면 되겠습니다. Be absorbed in 하면 뭐뭐에 열중하다, 몰두하다 이런 의미죠. Absorb는 타동사로 흡수하다, 빨아들이다 이런 의미니까 be absorbed 되면 빨려들다, 다시 말해 열중하다, 몰두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be absorbed in 해서 뭐뭐에 열중하다, 몰두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해석해보면 그는 자기 연구에 몰두해 있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자,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He was absorbed in his studies. D. 1. We must post this letter at once. This letter must blank blank at once. 자, D번은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는 문제가 되겠어요. 두 문장 중 하나는 능동태고 다른 하나는 수동태니까 능동태는 수동태로, 수동태는 능동태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먼저 1번을 보면 post는 타동사로 우송하다, 붙이다, 메일의 뜻이죠. at once는 즉시 당장이라는 뜻으로 immediately와 뜻이 같으니까 we must post this letter at once. 이 말은 우리는 이 편지를 즉시 붙여야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문장을 this letter를 주어로 해서 수동태로 고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must라는 조동사가 있죠. 조동사가 있는 문장이 수동태는 조동사 플러스 be 플러스 과거분사 이런 형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첫 번째 빈칸에는 be, 그 다음에는 post의 과거분사인 posted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어요. 그리고 능동태 문장의 주어 we는 서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수동태에서 by us는 굳이 나타낼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들어보고 2번으로 가죠. This letter must be posted at once. 2. Stars are seen at night. Blank see stars at night. 2번 문제는 수동태 문장을 능동태로 바꾸는 문제인데요. Stars are seen at night. 밤에는 별들이 보인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에서 at night 뒤에 막연한 일반일을 나타내는 by us가 생략됐으니까 능동태에서는 we를 주어로 하면 됩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주어 we가 되겠죠. 그럼 정답을 들어보고 3번으로 가겠습니다. We see stars at night. 3.
The bulldog barked at the children. The children were bl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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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bulldog. 자, 3번입니다. bark at 하면 뭐뭐에게 짖다, 뭐뭐를 보고 짖다 이런 의미니까 the bulldog barked at the children. 그 불독은 아이들을 보고 짖어댔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번 문제는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는 것이죠. 여기 동사구 bark at은 자동사 bark와 전치사 at이 결합된 것인데 그냥 bark at을 하나의 타동사로 취급해서 수동태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were 다음 빈칸에는 bark의 과거분사인 barked 이것을 쓰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at을 바로 쓰면 되겠죠. 그리고 다음 빈칸에는 행위자를 나타내는 by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들어보죠. The children were barked at by the bulldog. 4. Do it at once. Blank it blank done at once. Do it at once. 즉시 그것을 해라 이런 말이죠. 이와 같은 긍정명령문의 수동태는 let plus 목적어 plus be plus 과거분사 이런 형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let it be done 이런 형식이 되겠죠. 따라서 빈칸에는 let과 be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럼 정답을 들어보죠. Let it be done at once. 5. She has never been heard to speak ill of her husband. Blank have never heard her blank ill of her husband. 자, 5번이에요. speak ill of 또는 speak badly of 하면 뭐뭐를 나쁘게 말하다, 뭐뭐를 헐뜯다 이런 의미죠. 반대말은 speak well of를 쓰면 되겠습니다. 뭐뭐를 좋게 말하다, 칭찬하다 이런 뜻이죠. 자, 해석해 보면 그녀가 자기 남편을 나쁘게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수동태에서 그녀를 알고 있는 막연한 일반인을 나타내는 bias가 생략된 것으로 보면 능동태의 주어 will을 쓰면 되겠죠. 그리고 here가 지각동사니까 수동태에서의 to speak는 능동태에서는 speak, 즉 동사 원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빈칸에는 주어 we와 hold의 목적보어인 동사 원형 speak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We have never heard her speak ill of her husband. 자, 이번 문법 연습은 좀 길어서 자, 절반씩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2번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